청주 만드기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월급 33만 원을 받고 힘든 농사일을 한 장애인이 또 발견됐습니다. 청주에서 실종된 장애인 두 명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탄 얼굴에 초점 잃은 눈동자. 담배밭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3급 43살 김모 씨입니다. 16년째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 주말도 없이 일한 대가는 고작 월 평균 33만 원. 계속 하는 거예요?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럼? 쉬는 날이. 시간당 만 원을 받는 다른 인부들과 달리 김 씨는 하루에 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나한테 있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살아고서 돈이라도 쓰고 다니지. 어디 일 갈 때도. 지적장애인 형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김 씨를 헐값에 부린 농장주는 결국 노동부에 넘겨졌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불쌍하지. 심수를 몰라. 계산하는 걸 모르는 거지. 청주에서 지적장애 1, 2급인 20대 2명의 실종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개부모에게 버려진 뒤 수년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범죄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종이 의심되는 지적장애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토록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명 만드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 씨의 상처와 관련된 진료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내일 축사 주인 부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격적인 노동 착취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2의 만드기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